코인사이트. 안녕하세요. 코인사이트의 송다솜입니다. 금융의 눈으로 크립토를 파헤친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제 옆에는 체인 파트너스 리서치 센터 센터장님이신 한대훈님을 네. 엔진가요? 네, 엔제요. 오늘도 어김없이 오신 한대훈 리서치 센터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또 정말 오래간만에 뵙네요. 우리 왜 이렇게 맨날 오래간만에 보는 오랜만에 불러주십니까? 그렇죠. 아, 그거 아닌 것 같은데. 그냥 할 거 없을 때 불러주시는 것 같아요. 되게 중요한 순간에 저희 오늘도 되게 중요한 주제로 제가 소환을 했잖아요. 중요한 주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엄청 재밌을 예. 겁니다, 여러분. 바로 오늘은 음모론이에요. 음모론. 어떤 음모론이죠? 원래 사실 모든 그 뭐 세계 역사를 봤을 때나 금융의 역사를 봤을 때 굉장히 음모론들이 많았어요. 네. 근데 사실 음모론은 뭐 결과가 뭐 끼워 맞추기니까 음모론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네. 가끔은 음모론이 맞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뭐 음모론이라고 제가 뭐 무턱대고 소설만 쓰는 건 아니고 다 팩트에 기반한 네, 그렇죠? 팩트에 기반한 그리고 약간의 예상을 덧붙인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제가 사실 음모론을 굉장히 좀 좋아하긴 해요. 네. 그리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 네, 네. 이후로 참 음모론 관련해서 참 드릴 말씀이 많은 것 같아요. 아, 트럼프 대통령 이후로 음모론에 드릴 말씀이 많아졌다. 근데 트럼프가 거기서 왜 나옵니까? 사실 제가 예전에 증권가에 있었을 때 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것 같다라고 레포트를 쓴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트럼프 대통령 얘기를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아직도 기억해요. 트럼프가 2016년 11월 7일 날 우리나라 시간으로 11월 8일에 네. 미국 대선이 있었어요. 당시 분위기가 힐러리 당시 이제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죠. 저희도 그 당시에 힐러리가 당선될 경우 이제 뭐 미치는 영향, 트럼프가 당선됐을 경우 미치는 영향 이렇게 사실 둘 다 준비를 해야 되는데 네. 대부분이 이제 힐러리가 될 거라고 예상을 했으니까 저도 당시에 이제 힐러리 걸 어느 정도 써놓고 트럼프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제 그 당시 써놨던 거를 가지고 업데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힐러리 이렇게 잘 손이 안 가더라고요. 왜냐면 별로 재미가 없어가지고. 근데 이제 그날 트럼프가 모두의 예상을 깨고 당선이 된 거예요. 목요일에 야근을 했습니다. 굉장히 참 불쾌한 상황이었죠. 근데 이제 주가도 많이 떨어지고. 근데 트럼프가 이제 왜 승리를 했냐면은 미국의 스윙 스테이트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구체적인 어느 지역을 이제 스윙 스테이트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로 따지면 이제 그 미국의 대선에서 경합을 보이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선거 치를 때마다 어느 지역에서는 어느 당이 우세하고 어느 지역에서는 어느 당이 우세하지만 어느 지역은 그 이제 선거에 따라 결과가 좀 바뀌는 이제 그런 지역이 있잖아요. 이제 그러한 지역,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부동층이 많은 지역을 스윙 스테이트라고 하는데 트럼프 당시 후보가 스윙 스테이트 지역에서 몰표를 얻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스윙 스테이트 지역이 예전에 미국 그 여러 산업의 중심지였어요. 미국의 자동차의 중심지였던 디트로이트, 그 다음에 철강의 중심지였던 뭐 펜실베니아, 뭐 피츠버그 이쪽이었었는데 이 지역들이 지금 대부분 망했어요, 사실. 지금 뭐 디트로이트 가면은 뭐 거의 고담 시티라고 완전히 뭐 밤에 굉장히 무서운 분들 많이 보이시고 사실 몰락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미국의 그러한 산업 경쟁력이 예전에 비해 많이 떨어졌어요. 그 떨어진 주범이 사실 트럼프랑 트럼프 밑에 있는 뭐 나바로라든지 문우신 장관이 생각하기에는 그 주범이 바로 중국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뭐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트럼프가 이제 그 당시 대선 때 연설을 하거나 어디 가서 공약을 발표를 하면은 굉장히 중국을 공격을 많이 했어요. 역시 우리나라도 공격을 많이 했고 한중일 삼부 굉장히 불쌍한 세 나라 공격을 굉장히 많이 했죠. 그러면서 이제 위대한 미국을 만들겠다라고 예전에 레이건 대통령이 했었던 공약을 한 번 더 쓰면서 그렇게 이제 유세를 벌렸었고 결국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스윙 스테이트 지역에서 몰표가 나오면서 트럼프가 대역전승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가 그 당시 했었던 공약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실제 뭐 문우신이나 피터 나바로와 같은 중국의 굉장히 강경한 그런 이제 경제학자들을 많이 백악관으로 불러들이죠. 그러면서 지금 뭐 일어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아마 뭐 신문이나 뉴스 보시면 굉장히 많이 핫하실 것 같아요. 네. 그러한 것들이 지금 대선이 끝난 한 2년 정도 돼가고 있는 지금에서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대한 미국을 이제 만들기 위한 그런 음모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위대한 미국을 재건하겠다라는 재건하기 뭐, 위한 지금 미국이랑 중국 무역 전쟁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나요? 사실 미국이 이제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하게 무역 전쟁을 이제 선포를 했어요. 네. 사실 이제 그동안 중국 제품 뭐 아시겠지만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 굉장히 싸잖아요. 사실 이제 그러한 제품들을 대부분 이제 관세가 없이 이제 그렇게 수출이 되고 했었는데 트럼프가 이제 여기에 제동을 건 거죠. 너희 제품에 이제부터 그 관세를 부과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지난달에 이제 130여 개의 관세 부과 품목을 발표를 하면서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도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당연히 이제 사실 중국 제품 같은 경우에 가격 경쟁력이 가장 뛰어날 텐데 이러한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관세가 부과가 되면은 중국 그 제품에 대한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의 시진핑 그 국가 주석이 맞불을 놓은 거예요. 그래? 그럼 우리도 미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맞불을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미국과 중국의 이러한 무역 전쟁이 전 세계에 굉장히 미친 영향이 클 것 같아서 많은 국가들이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미국과 중국 G2라고 하잖아요. 네. G2가 싸우기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이렇게 좀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여전히 뭐 달러도 강세를 보이고 있고 주가도 여전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반대로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최근에 가격이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아, 이 무역 전쟁으로 많은 영향이 미쳐진 건가요? 네, 아직까지는 뭐 미국이 판정승을 거두고 있다라고 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강경한 무역 전쟁을 벌이냐고 하면요. 이 그래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미국이 대중 무역 적자 추이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래 뭐 미국은 사실 전통적으로 무역에 있어서는 적자를 보는 국가인데 중국을 통해서 이제 보는 무역 적자가 가장 많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뭐 3천억 이상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에도 거의 4천억 가까이 이렇게 무역 적자가 여전히 이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미국 경제를 다시 살려야 되잖아요. 네. 또 이제 다음에 재선도 해야 되는데 미국은 4년 주임제여서 두 번이 있잖아요. 선거가 다음에도 승리를 하려면 결국에 아까 그 스윙 스테이트 지역에서 이겨야 돼요. 근데 이 지역에서 지금 봤을 때 이게 뭐 낮은 게 없다 이러면은 표심을 못 얻어올까봐 좀 강경한 이러한 드라이브를 좀 걸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진핑 역시도 이제 막 장기 집권 체제를 마련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면 중국 내에서 이제 여론이 좀 안 좋아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이렇게 좀 최근에 강대강으로 좀 맞붙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현상들이 환율에는 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사실 지금 미국이랑 이렇게 중국이 무역 전쟁을 하고 있는데 네. 달러는 여전히 강세예요. 네. 그러니까 달러 강세가 이제 어떤 말이냐 하면은 달러의 가치가 점점 높아진다라는 말이니까 엄청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미국 가야 되는데 해외 가실 때 참 힘들죠. 좀 1130원 넘었고 달러를 미리 좀 사놨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여담이었지만 그렇게 이제 환율이 이제 강세를 보인다는 것은 그 나라 국가의 그 기초적인 경제 체력이 좋다라는 이제 뜻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달러 강세를 보인다라는 점은 미국 경제는 여전히 그러니까 무역 전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제 막 시작을 했지만 미국 경제는 여전히 좋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 반대로 이제 위안화와 달러의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어요. 이게 상승을 하는 게 1달러에 대해서 위안화 가치가 어떻게 되냐라는 이제 그래프거든요. 이렇게 그래프가 상승을 하고 있다는 거는 달러보다 이 위안화의 약세가 좀 가파르게 진행을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달러는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중국의 위안화는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뭐 연초 대비해봤을 때 굉장히 이제 큰 폭으로 이제 약세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걸 봤을 때 이제 환율, 이게 무역 전쟁이 결국에는 이러한 이제 환율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게 이제 환율 전쟁으로 이제 번질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중국이 이제 위안화 평가 절하가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봤을 때는 중국 위안화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갑자기 제가 무역 전쟁 얘기하다 환율 얘기를 했잖아요. 네. 사실 무역이랑 환율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당연히 환율이 우리나라 기준으로 봤을 때 약세를 보일 때 수출에 좋고 강세를 보일 때 수출에 안 좋은 이제 그런 모습인데 제가 갑자기 환율을 말씀을 드린 이유가 제가 몇 번 이제 보고서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베네수엘라라는 나라가 있어요. 네. 저기 남미에 이제 베네수엘라라는 나라가 있는데 솔직히 그 나라가 망했어요. 어떻게 나라한테 망했다고 그럴 수가 있어요? 망한 거 망했다고 하죠. 아니 왜 망했냐면은 그 나라 이제 마두로라는 대통령이 있어요. 그쵸, 우리 저번에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람이 이제 미국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밉보였죠. 그리고 베네수엘라는 이러한 그 석유를 가지고 있는데 매장량은 제일 많아요. 네. 근데 이거를 뽑지를 못하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이제 그런 상황인데 베네수엘라가 페트로를 발행을 했어요. 그쵸, 어떻게 됐어요, 페트로. 페트로 지금 뭐 진행 중이죠. 뭐 아직은 뭐 원래 다 이슈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뭐 되자마자 바로 되는 거 아니니까요. 그랬는데 베네수엘라 뿐만이 아니라 아르헨티나에서도 사실 국민들이 다국의 페소화보다 비트코인을 더 신뢰를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 페소화도 역시 아르헨티나도 사실 지금 국가 상황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 망하는 나라들은 사실 환율이 천정부지로 그렇게 치솟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치솟은 환율을 보고 있자면은 예전에 되게 우스운 소리가 100만 원을 들고 껌을 사러 갔는데 가는 도중에 그 껌이 300만 원, 400만 원 올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은 그 환율을 믿겠어요? 안 믿죠. 안 믿죠. 가는 도중에 그 가격이 올라버리는데. 그러니까 더 이상 국민들 입장이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아르헨티나 페소화를 더 이상 믿을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몸담았었던 그 금융기관들의 그 환율을 이제 주로 하시는 트레이더 분들에게는 사실 굉장히 또 좋은 먹잇감이죠.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가. 베네수엘라 마찬가지죠. 왜냐면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계속 사고 이러면 팔고 이러면은 정신 못 차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은 환율 뭐 믿지 못하겠죠. 그래서 이제 떠오르고 있는 게 이제 그 나라들에서는 비트코인이 많이 떠오르고 있어요. 맞아요. 근데 또 막 금지시키고 사는 거 금지시키고 그러는데 뒤에서 다 또 이렇게 하고. 네. 실제로 트럼프가 그 베네수엘라 그 리버스 ICO를 자국에서는 못하게 금지를 네. 했는데 물론 뭐 미국 사람들은 많이 안 했을 것 같은데 그래도 흥행에 성공을 한 걸 보면은 다 하죠 뭐. 무역전쟁, 그리 그것이 이제 환율전쟁으로도 여파가 미쳐졌고 이렇게 비트코인까지 연결이 됐잖아요. 그래서 다 연관이 있는 거네요. 뭐 음모론일 수는 있어요. 네. 근데 환율전쟁이 아까 말씀드렸던 남미 국가들에게서는 더 이상 환율, 그러니까 자국의 통화가 의미가 없어지면서 비트코인에 대한 신뢰가 더 높아지고 있잖아요. 네. 이란 역시 이제 마찬가지고요. 이런 가운데 만약에 정말 극단적인 경우에 중국이 이렇게 환율이 더 치솟게 된다면은 중국 입장에서도 사실 지금 당장 위안화를 이제 지키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시기에 중국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환율, 그러니까 위안화보다는 비트코인이 더 인기가 많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환율 전쟁이 어떻게 보면 그 2라운드가 뭐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에서도 발생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달러라는 기축통화로 여지껏 재미를 봤는데 네. 이걸 당연히 놓치기 싫잖아요. 그러면서 최근에 많이 사들이고 있고 중국도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투자자들의 지금 뭐 실제로 거래소 뭐 일부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다시 이제 거래가 재개가 됐는데 이런 움직임이 확산이 되면은 당연히 중국도 여전히 큰 손으로 군림을 할 테고 그러다 보면은 이게 이 환율 전쟁이 이 암호화폐로 좀 번질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국의 화폐 가치가 이렇게 떨어지면 이거를 돈을 들고 있는다고 해서 좋을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손해죠. 그걸로 이제 금을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비트코인을 사 오를 여지가 있는 비트코인을 사면은 떨어질 때 중간만 치거나 아니면 오를 수도 있고 해서 이게 좀 다시 올라가면은 이걸로 다시 바꾸고 이런 식으로 사실 금도 거. 좋은데 금은 아무래도 보관도 힘들잖아요. 사기도 힘들고 네. 그래서 금보다는 상대적으로 사기 쉬운 암호화폐들 좀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홍콩 다녀오셨잖아요 얼마 전에. 네네. 근데 거기서 되게 재밌는 에피소드 있었다고 아르헨티나. 아 이거랑 뭐 같은 연장선상인데 그때 이제 투자자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저희도 그냥 직관적으로 남미에 가면은 굉장히 이제 기회가 많다라는 생각을 이제 저희 팀에서 했어요. 근데 남미 가기가 사실 빡세요. 왜? 비행기 너무 오래 타고 그리고 저희가 베네수엘라도 알아봤는데 베네수엘라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나라가 망했잖아요. 되게 위험하다고 그러던데요. 네, 막 총 들고 다니고 이러니까. 그리고 베네수엘라 공항에서 저희 팀 뭐 멤버들 누군지 아시잖아요. 아, 네. 그 이제 멤버 세 명에서 이렇게 그 배낭을 메고 가봐요. 그러면은 위험해. 아마 공항국 세관에서 돌아가라고 할 것 같아. 너네 뭔가 위험해 보인다. 위험해 보네. 가라고. 체격이 되게 건장하시거든요. 대우님도 키가 엄청나게 크세요. 저희 그러면 세 명이 다 싸움 잘하고 그러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남미가 기회가 많다는 건 굉장히 알고 있는데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홍콩에서 굉장히 우연히 그 다른 홍콩 투자자 미팅을 갔다가 저희 전 시간에 미팅이 있었던 분들이 늦게 온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랑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도중에 이제 도착을 하신 거예요. 아, 네네네.
그래서 그냥 본의 아니게 이렇게 합석을 했는데 그분들이 이제 아르헨티나 분들이셨어요. 아, 비행기 타고 힘들게 오셨네요. 예, 이제 그분들이 오니까 저 입장에서는 그치, 고맙죠. 땡큐지. 예, 그래서 맞아 물어봤는데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미 본인 애들 나라가 좀 상황이 안 좋은 걸 많이 알고 계세요. 근데 이제 난민 아직까지 거래소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거래소를 만들고 이제 뭐 관련된 이제 사업을 하시려는 이제 그런 분들인데 실제로 이제 거래소를 오픈을 한다고 하니까 아르헨티나도 땅이 굉장히 크잖아요. 막 그 돈다발을 들고 오토바이를 타고 그 사무실에 왔대요. 누가 거래를 하려는 사람이요? 예, 네, 뭐 저도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죠.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 이제 몇 분이 왔대요. 오토바이에 오토바이 돈 들고 네, 돈 들고 와가지고 이거를 그 코인으로 그 비트코인이나 뭐 이더리움으로 바꿔달라고 그렇게 왔대요. 그래서 이제 그 아르헨티나 그 분들은 그걸 보고 아 이게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약간 솔깃해가지고 네. 그러면 나중에 거래소 오픈하면 알려줘라.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실제로 지금 남미 국가에서는 의외로 수요가 많을 것 같아요. 잘 몰라서 그렇지 이렇게 어떤 건지만 알면 진짜 다 너도 나도 살려고 하겠네요. 아, 그럼 이게 또 한 번의 이제 비트코인의 상승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건가요? 차라리 어차피 규제안이 나오고 그런 이제 가이드라인이 나올 거면 저는 차라리 그냥 매도 빨리 맞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렇게 돼서 이제 규제안이 나오고 가이드라인이 생기면은 아마 이제 국내나 중국에서도 신규 자금 유입이 이제 일어날 것 같아요. 이제 신규 자금 유입이 일어나야 이런 이제 가격이 상승이 나타날 텐데 만약에 지금 현재 국내에서도 뭐 한국은행에서도 보고서가 나왔고 지금 여러 정부 부처에서도 나오는 보고서 내용을 보면은 이 암호화폐나 비트코인을 둘러싼 시각이 예전보다는 많이 좀 누그러진 걸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누그러지고 학습도 되게 많이 되셨어요. 네네. 네. 이게 정말로 이제 신규 계좌 오픈되는 것도 이제 저는 이제 멀리 남은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실 음모론. 예, 음모론입니다. 이거는 뭐 정부 얘기가 들어가니까 물론 여기까지 하고요. 증시나 이런 것들도 지금 실적에 대한 전망치는 사실 이미 고점을 찍고 좀 내려오고 있거든요. 사실 뭐 주식만 놓고 봤을 때 성장 엔진 많이 꺼졌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에 투자자들이 투자할 때가 별로 이제 남아있지가 않아요. 근데 비트코인 가격은 보시면 올해 연초 대비 한 70% 정도 하락을 했잖아요. 굉장히 싸잖아요. 갑자기 얼굴이 어두워지시는 게 예, 어두워지시네요. 그래서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가격도 이제 부담이 될 것 같고 환율 전쟁을 하고 있는 중국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뭐 트럼프의 공격을 받고 있는 몇몇 남미 국가들 그 다음에 저쪽 아랍 쪽 국가들 이러한 이제 자금들이 들어올 것 같고 미국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국은 사실 달러라는 기축통화로 그동안 재미를 봐왔던 국가이기 때문에 이 헤게모니를 절대 안 놓으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대형 금융기관들도 가장 빠르게 이쪽 사업에 진출을 하고 있어가지고 미국도 역시 사들일 것 같고요. 그러면은 저는 그 규제 가이드라인이 나오면은 또 한 번 큰 상승장이 한 번 나올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나 이제 이건 리서치 장님의 이제 음모론 의견이었고요. 이건 완전 음모론은 아니에요. 음모론을 바탕으로 한 기반으로 한 그런 예측이고요. 이제 판단은 여러분 들이 이제 하시는 거죠.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 판단은 투자자에게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대우님이랑 함께 트럼프의 나비 효과에 대해서 알아본 거죠. 그래서 무역 전쟁, 환율 전쟁, 그리고 그게 이제 비트코인 상승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약간 팩트에 기반한 음모론을 나눠봤고요. 저는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을 하고 싶네요. 미국과 중국의 전쟁 속에서 피어나는 비트코인. 네, 상승의 냄새? 향기? 스멜? 그런 거죠. 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우리 마무리 인사하고 끝내도록 하죠. 하나, 둘, 셋! 안녕! 좋아요, 구독 필수. 어떻게? 좋아요, 구독 필수. 좋아요, 구독 필수. 이거 무슨 술 잔에서 나온 게임 같은데?